어휴, 파란 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스토어 R은 끝났어요. 자, 이게 뭐하던 부분이었지 내가? 아, 하루 게임을 안 하니까 뭐하던 건지 모르겠어. 자, 질투심 많은 꽃. 아,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아우, 부럽다. 아, 나도 일본 가고 싶다. 자, 여긴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곳인 것 같은데. 보자, 토끼 장식품이 있다. 토끼 장식품이 있다. 자, 여기도 뭐 토끼 장식품. 자, 봅시다. 붉은 눈. 자, 이 그림도 그렇고 이 방도 그렇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것들 투성이지? 아, 아, 그래요? 네, 카르마군님도 일본에서 그 좀 뭐랄까 막 여기저기 갔더라고요. 그 메이드 카페라던가. 아, 일본이 좋아요? 시청자가 좋아요? 아예 당연히 시청자가 좋죠. 당연한 걸 왜 물으실까? 자, 에? 그래?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에? 이게 어딜 봐서 귀엽다는 거니? 그런가?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 자, 어디 보자. 일단은 메리보다는 저는 그 게리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 게리의 편을 들어줄게요. 자, 별로. 아, 목소리가 떨린다뇨. 설마요. 모르겠다니. 뭐 됐잖니? 그것보다는 빨리 이런 기분 나쁜 곳에서 나가자. 누군가한테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계속 불안하거든. 자, 저 토끼만 초록색인데 얘 뭐지? 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자, 나가봅시다. 어? 뭐야? 여기 그림 없었어. 어? 이 그림에 꽃이 있었는데 그림이 없어졌네요. 뭐지? 어? 여긴 그대로 잠겨있고. 뭐지? 누가 오른 것인가? 아, 초록색 토끼를 다시 확인해보라고요? 자, 올라가봅시다. 다시 나카인드님 리하이어. 뭐지? 그대로인데? 아, 딱 보기에도 얘가 뭔가 좀 특이해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그런가. 어, 심괴. 정신이 매우 피폐해지면 별안간 환각이 보이기 시작해서 최후에는 미쳐버리고 만다. 고마웠어님 어서오세요. 거기에 성가시게도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깨닫기는 불가능하다. 자, 자신이 미쳤다. 어, 뭔데? 뭐야? 왜, 뭐야? 토끼 장식품이 산산조각났다. 파편들 속에 뭔가 빛나고 있다. 어, 보라색 열쇠를 얻었다. 좋아요. 자, 이 열쇠를 들고, 아까 그 오른쪽 문이 열리겠죠? 어, 뭐야? 뭔데? 뭐야? 자, 그림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어, 뭔데? 뭐야? 응? 땅에서 뭔가 솟아났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모두 그림에서 떨어져. 이브 위험해, 이쪽으로. 어, 둘 다 괜찮니? 정말 무서웠어. 이브 어디 안 다쳤니? 자, 괜찮아. 다 다행이다. 이거 방해돼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어, 베거나 할 수 없을까? 잠깐만, 이거 이 식물 돌로 되어 있어. 어, 돌이구나. 이 길을 어쩌지? 저기 이브, 아까 저 방에서 열쇠 주었잖아. 그 열쇠로 저쪽에 있는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에는 이걸 부술 수 있는 도구가 있을지도 몰라. 그니까 한번 보러 가자. 그래도 둘이서 괜찮을까? 괜찮아, 그렇지 이브? 어, 괜찮을 거야. 떨어지지 않는 게 좋아. 괜찮을 거야가 좋겠죠? 게리가 걱정할 테니까. 그거 봐, 이브도 괜찮다고 하잖아. 그래? 그러면 잠깐 보고 와주지 않을래?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와야 해.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응, 알았어. 그럼 어서 가자 이브. 자, 여기가 열리겠죠? 어, 좋아요. 은빛의 사비님 어서 돼요. 자, 보자. 머리 없는 조각상이다.
아, 이걸로?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어. 역시 저런 거는 게리만 들수 있구나. 자, 보자. 알수 없는 물건의 스케치가 있다. 여러 가지 그림 도구들이 들어있다. 상자 안쪽에 팔레트 나이프가 있다. 아, 나이프라니. 이거 뭔가 나중에 찌르는 데 써야 될것 같은데? 아, 나 사람 찌르는 거 싫어하는데. 그르르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이걸로 그 덩크를 잘라낼 수 있을까? 나이프로 돌을 자르는 건 말이 안될것 같은데? 자, 무리일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볼까? 벨리토님 어서세요. 자, 한 번만 해보자, 그럼. 뭐야. 뭐야, 장난하나. 자, 이분도 참 농담이 안 통해. 그래도 일단 이거 들고 가볼까? 혹시 모를까 말이야. 자, 보자. 뭐야. 아이템 창이 없잖아. 오래 사용해서 낡은 붓이 있다.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 뭐야, 뭔데, 뭔데? 왜 그래, 왜? 깜짝 놀랐어? 뭐지? 자, 뭔가 변화가,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 갑자기 왜 이러지? 빗발은 도화지. 에? 나가는 길이? 아, 마네킹이 움직였구나. 이브, 한번 밀어보자. 자, 밉시다. 준비됐지? 하나, 둘. 하, 꿈쩍도 하지 않아. 어떻게 하지, 이브? 이쪽으로는 갈수 없어. 자, 우리들만은 움직일 수 없다. 자, 그러면 별수 없이 일로 가야겠네요. 잠깐만, 잠깐만. 도구 하나, 이거. 자, 여러 종류의 물감이 있다. 붉은 물감만 없다. 아, 원래 마네킹이 가벼운데. 근데 얘네들이 애들, 어어! 뭐야, 저거 뭐야? 저 오른쪽에 저거 뭔데? 뭐야, 뭔데? 뭐야? 자, 갑시다. 자, 떨어진 별. 이거 뭐지? 이거 맞으면 왠지 피가 달것 같은데? 홈스 007만 어서 돼요? 붉은 무언가 찌부라져 있다. 야, 어두워. 자, 광대. 뭔데? 자, 이브, 네가 좋아해 줬으면 하니까. 어른들 따윈 없는 즐거운 세계로 함께 가자. 친구들도 함께야. 자, 가봅시다. 세이브 포인트. 좋아요. 자, 오, 저 뭐야? 눈 깜빡거리네? 뭐지? 이건 뭐야? 자, 게린 뭐하고 있을까? 두고 와버렸는데. 뭐지? 위조님 어서세요? 뭐지? 아, 게리의 시점이구나. 자, 너무 늦는 걸.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브, 메리, 들리면 대답해줘. 게리를 조종하나 보다. 하, 틀렸네. 역시 둘끼리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지? 한번더그 방을 조사해볼까? 별로 내키진 않지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죠. 여기서, 어우, 야, 그림이 바뀌었어. 오우, 야, 섬뜩하게 변했는데? 아, 여자인 줄 알았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제가 그 캐릭터 대사를 읽는 거라서 살짝 다르게 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림이 굉장히 바뀌었죠? 자, 눈에 띄는 건 딱히 없구나. 응? 뭔데? 자, 어머나, 움직였네. 어째서 아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뭐, 상관없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네? 오, 자, 나가기 전에 그림 한번 볼게요. 붉은 눈. 6시 내관님 어서세요. 자, 뭔가, 여기에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얜또왜 튀어나와 있는 거야? 자, 뭔가 특별한 템 같은 건 없어 보이네요. 자, 가봅시다. 세이브 포인트. 좋아요. 자, 저 장미 뭐지, 이거? 빨간 장미는 이브 파티, 그리고 파란 장미는, 오케이, 이런 식이구나.
자, 글씨를 봅시다. 출구 따윈 없어. 이유 따윈 없어. 오. 자, 잠겨 있다. 아, 이부는 다르게 봤다고요? 아. 아, 원래가 저건데 이부가 다르게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뭐야, 구멍? 뭐지? 아, 이부가 미친 거예요? 자, 끈이 5개가 달려있는데, 아, 이것도 잘못 당기면은, 아, 뭐 이상한 거 떨어지겠지? 아, 이거 싫어, 이런 거나. 자, 한번 제일 왼쪽 거를 당겨볼게요. 어어어어! 어, 뭔데, 뭔데? 어, 아닌가 봐요. 자. 자, 두 번째. 오! 오, 요건 독이야? 자, 우리 세 번째. 자, 꺄! 거짓말! 설마, 전기 스위치였던 거야? 휴, 다행이다. 안 켜지는 줄 알았네.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뭐야. 뭐죠? 뭐야, 뭔데? 아! 저게 떨어져서 길이 되는구나. 이건 뭐야, 그럼? 어우, 야, 뭔데? 너 뭐니? 누구니? 인형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온다. 퀴토니어스님 어서세요. 카르마군님 어서세요. 자, 여긴 아직 못 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브 파티를, 자, 길을 열었으니까 여기서 갈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뭐야, 이브, 이것 봐. 지나갈 수 있겠어. 자, 지나가도 돼? 가만히 바라본다. 자, 지나가야겠죠? 스토리 진행을 위해선? 괜찮대. 눈을 감아준다, 뭐 그런 거구나. 자, 안에서 무언가 움직인다. 상자 열지 말자고? 나 열고 싶은데? 열고 싶어. 뭐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위에 밧줄에 힌트가 있었네. 네 번째 걸 당기면 됐었구나.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걸 밀면 뭔가 될것 같은데. 자, 이거를, 요렇게. 요걸 밀면은, 역시 여기 생겼구나. 자, 이걸로 뭔가 할수 있겠죠? 자,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저기다 막으면 되나? 자, 여기다가 한번. 됐다. 오우, 야, 이런 장치였어. 아, 네, 오늘 방송을 제가 좀 늦게 켰죠. 아이고. 자, 여긴 뭐가 있을까요? 뭐야, 저거? 뭔데? 기분 나쁜 인형 있다. 자, 안녕, 게리? 나 혼자라서 쓸쓸해. 그러니까 날 데려와줘. 자, 가봅시다. 천천히. 자, 뭐야? 인형이야? 기분 나쁜 인형 있다. 자, 있잖아. 왜 데려와주지 않는 거야? 뭐야, 그냥, 이런, 뭐 아무것도 없네? 자, 왜 무시하는 거야? 나 싫어하는 거야? 어허. 아, 네, 질차체도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방송이 원래, 공포게임 같은 걸잘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취향에 맞으시다면, 해두시면 뭐, 저야 좋죠. 자, 나랑 같이 놀자. 여기 재밌는 거 많아. 싫어할 리가요. 아, 저야 좋은데,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어가지고. 자, 내 친구들도 많이 있어. 소개시켜줄게. 자, 가봅시다. 영원히 여기 있어. 자, 굉장히 기분 나쁜 녀석들이네요. 자, 대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랑조님 어서세요. 이제 적당히 좀 해. 널 상대하고 있을 시간 없다고. 벽을 향해 걷어찬다. 문 앞에서 치운다. 자, 차면 아마 굉장히 벌을 받겠죠? 자, 치워봅시다. 됐다. 자, 이런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이지. 다크세라핌님 어서세요. 뭐야, 잠겨 있잖아. 뭐지? 뭐야, 못 가네? 자, 내가 뭔가를 빠뜨린 것 같은데. 자, 돌아가 봅시다. 걷어찼어야 되나? 자, 아마 2부 쪽에서 뭐 열쇠를 얻거나 뭐 그러는 힌트 같은 게 있겠죠? 아, 차서 문을 부셔봅시다. 아니면은,
인형을 다시 조사해 볼걸 그랬나? 어, 아니면 얘 한번 다시. 뭐지? 아, 인형을 차면 키가 나와요? 잠깐만요. 자, 저장을 해놓고 다시 한 번만 가보자 그럼. 자, 다시 한번 가서 인형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 아, 일단 2부로...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2부 파트로 해볼게요. 자, 아, 왠지 이렇게 뭔가 좀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고 조용하니까 더 불안해.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뭐니? 어? 자, 저기 이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게린이 이브의 아빠야? 자, 아니. 그러면 아빠는 따로 있다는 거네? 그렇구나. 이브의 엄마는 어때? 자, 좋아. 이브도 나가서 부모님을 다시 보고 싶지? 나도 나가고 싶어. 우리 같이 나가자. 우리 꼭 같이 나가자. 약속이야. 아, 메리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메리라는 캐릭터가 좀 귀엽긴 한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자, 저장을 하고요. 어, 저 뭐야? 독가스야? 뭔데 이거? 오, 야. 오. 오, 요런 게 있네. 어허. 자, 저장을 아니 로드를 하고. 자, 낚시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잠겨있다. 자, 고자질. 자, 고자질이라. 그렇군요. 자, 여기서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늘의 실. 일단 그 누구야? 게리로 바꾸기 전에 뭔가 힌트를 얻은 다음에 가야겠죠? 잠겨있다. 어? 무언가의 이름? 어? 뭐지? 자, 이게 하늘의 실이었지? 어? 아니야? 뭐지? 자, 신비로운 밤. 오케이. 자, 그리고 딴 데도 한번 찾아보자. 어? 아, 여긴 그냥 열려있네? 자, 여기는 뭐지? 색이 없어. 아, 그렇긴 한데 그 위에 있던 게 그 머시기라서 위에 있던 걸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캔버스에 무지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 요거는 아마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옮기는 거겠죠? 그 반대쪽에서? 어, 팔레트가 굳이 떠있다. 어, 알겠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밑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자, 뭘까 이게. 어느 소녀의 말로 어느 마을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부모님과 같이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여자아이는 미아가 되어버려서 어둑한 미술관 안을 찾아봤지만 부모님도 출구도 찾지 못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쓸쓸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넘어서 다치고 체력에 한계가 와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그림으로 끝나있다. 저건 아마 그 이브의 미래거나 아니면 메리의 이야기 같은데? 이거 왠지 외워야 될 것 같아. 알파벳 순서대로 실려있다. 어? A, G, J. 자, A는 붉은 옷의 여인. 자, 외워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자, 그리고 자, 그리고 G. G는 어쩌고 저쩌고의 문양의 물고기. G는 물고기, A는 붉은 옷. 그리고 자, J. J는 저글링. 자, 오케이. 자,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열쇠 구멍. 여기다 또 열쇠를 꼽는 거겠지, 아마? 자, 이제 게리로 바꾸자. 자, 우리 게리로 바꾸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려 있으려나? 브라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쭉쭉 가봅시다. 아, 그러게요. 피 만땅이었는데 물병을 괜히 썼어. 네, 어서오세요, 브라마님. 착한 두목님, 어서오세요. 여기 어떻게 오는 거야, 대체? 뭐야?
아, 글씨가 써 있었구나. 날 데려가주. 위조님 리하이어. 자, 문이 잠겨 있다. 손잡이가 이상하게 차갑다. 자, 뭐야 이거? 염려? 저글링? 낚시 바늘? 어? 세이브 포인트 좋아요. 자, 이거 무한으로 쓸수 있는 꽃이지? 아니, 물병. TNCSA 엘리 마우서세요. 자, 신비로운 밤. 심층? 열려있네? 자, 이거 뭐야? 비번 어케아라님 어서세요. 7가지 색채. 물감 구슬을 모아라. 그리하면 방에 색이 깃들어 그대의 다리가 될지니. 아니 무슨 드래곤볼 모으는 것도 아니고 7가지 물감 구슬을 모으라고? 받침대 같은 것이 있다. 여기에 구슬을 다 넣으면 뭐 완료가 되겠죠? 자, 한번 구슬을 찾으러 가봅시다. 나카인드님, 리아이어. 자, 근데 다 잠겨있는데, 여기 통로가 하나 있었네? 잠깐, 이거 뭐야? 이 방은 뭐지?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 뭐지? HP가 달겠죠, 아마? 아, 일단 구슬 두 개는, 아니, 뭔,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런. 자, 여기 한번 이동해볼까? 한 칸에 한씩, 아, 뭔지 알것 같다. 아, 이거는, 여기에 물병이 있는 거 보니까,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어우, 야! 뒤에 그림이 눈을 깜빡이네? 자, 뭘까? 이거 푹신푹신해도 꼭 주면 깨질 것 같아. 혹시 이게 물감 구슬? 자, 보라를 얻었다. 어머, 사라져버렸네? 자, 그 다음에 나가서 HP 회복하고.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아마? 페인트 딴. 아, 자. 그 다음에. 자, 꽃에 물이 없다. 왠지 저 독가스에 닿으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BF 스카이 워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회복하고.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이브를 무한으로 할수 있게 해놨구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자, 우산이 있다. 당연히 가져가야지. 자, 붉은 우산을 얻었다. 그나저나 저 줄까지는 못갈것 같은데? 아, 엔딩이요? 모르겠어요. 오늘 내로 엔딩을 볼수 있을지 제가 이 게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가지고. 아, 2부에 도움이 필요한 곳. 아하. 자, 일단 보라색 물감을 한번 놔볼까, 그럼? 자, 여기 뭐가 있네, 근데? 보라색의 물감이 구슬이 떠 있다. 뭐야? 아, 얻으면 자동으로 일로 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프로메나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땅에 뭔가 떨어져 있다. 노랑을 얻었다. 자, 이런 식으로 7가지 드래곤볼을 다 모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아, 3분의 2는 온 거예요? 이거 뭐야? 기분 나쁜 인형이 있다. 쟤는 왜 자꾸 게리를 따라와? 자, 나머지 구슬이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긴 없지. 자,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2부로 가볼까? 자, 다시 2부. 자,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아, 게리 따라오는 인형이라. 아, 저글링 그림에 뭐가 있어? 아, 감사합니다. 자, 게리로 저글링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저글링. 그림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내 탄생일 언제인가? 아, 이거 못 외웠는데? 자, 몰라. 자, 틀렸어. 오우, 야, 때리지 마. 아파. 자, 저 저글링 그림에 탄생일을 언제인지 봐야겠네요. 자, 보자. 아, 6223년도? 아, 감사합니다. 일단 왔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뭐야. 아, 여기 아닌가? 아, 이거구나. 아, 실수했어. 아, 이런. 자, 일단 이거 써놔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자, 일단은 붉은 옷의 여인. 잠깐만요, 써놓을게요. 자, 메모장에다, 6210년. 자, 오케이.
자, 아마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힌트겠죠? 그리고 주의. 자, 물고기. 물고기 6235년. 아, 이런 뭔가 공포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퍼즐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좀 은근히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지. 자, 저글립 6223년. 자, 이제 다시 가봅시다. 자, 여기서 나온 저글링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이 아니죠. 자, 6223년이었지? 자, 6223년. 닥터 에그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답이다. 구슬주네. 자, 물감 구슬을 하나 더 얻었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에그맨님. 야. 인형이 하나씩 늘어나네? 볼 때마다. 자, DJ 타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낚시바늘. 아, 눈. 요거 한번 봐볼까? 염려. 자, 나머지 구슬이 이제 어디 있을까요? 보자. 여긴 아직도 잠겨있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구슬 3개를 모았죠. 자, 나머지 3개. 아, 저글링 중2병? 자, 저 뒤에 연도가 생겼네요. 자, 그나저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나가볼까? 자, 나가보자. 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닌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네, 가스 만텀방 위치에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해고를 깨야 돼요. 2부 방으로 가서. 여기서 해고를 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장. 자,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장비가 하나 모자른데? 어허, 어떡하지? 왼쪽 구석 말고 그러면은 오른쪽 길로 한번 가보자. 아, 그 옆에 빵. 아하, 옆에 빵. 여긴가? 여기 아니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 방. 이 길 뭐야? 아, 여기가 온 길이었구나. 아, 난 여기가 내가 온 길인 줄 알았어. 아, 그러네. 아, 이 방을 놓치고 있었네요. 레비아36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산 잃은 여인. 우산은 걔가 갖고 있는데? 게리. 자, 이거 뭐야? 마네킹에 머리가 있다. 책상에 치운다. 그냥 둔다. 자, 치워볼까? 부서질지도 몰라. 치운다. 깜짝이야. 다쳐버렸다. HP가 하나 달았네요. 나무 열쇠를 얻었다. 자, 얘는 왠지 옮겨야 될 것 같아. 자, 치운다. 자, 치운다. 뭐지? 아, 다 치워서 깨면 배드 엔딩에 가까워져. 아, 그럼 안 되겠네. 아, 왼쪽 아래쪽 거요. 아, 그럼. 자, 죽읍시다, 그럼. 자, 배드엔딩은 너무 좀 슬프잖아요. 자, 해피엔딩을 봐야죠. 자, 다시 한번. 구조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F12를 누르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자, 치운다. 자, 치운다. 자, 뭐야. 피야? 독가스? 자, 얘 왜 울어? 기분 나쁘게. 나무 열쇠. 자, 다크초코 우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나무 열쇠로 아마 열리는 곳이 있겠죠? 아프니까 울죠? 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긴가? 여기네. 나무 열쇠를 끼운다. 손가락을 넣으면 왠지 잘릴 것 같아. 자, 나무 열쇠. 뭐야? 응? 뭔데?
뭐야? 아무 일도 없어? 뭐지? 자, 뭔가 게리 쪽에 뭔가 바뀌었겠죠, 아마? 자, 게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게리. 염려. 자, 여긴 아닌 것 같고. 왜 내 열쇠를 먹튀하는 거야? 여기도 잠겨있고. 자, 뭔가 변화가 분명 있을 텐데. 어? 어, 여기 있던 그 없어졌어. 그 인형. 그리고 이 문양이 바뀌었는데? 어? 어?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색채의 비법. 색채의 비법이 적혀있다. 응? 어, 뭐야? 어? 자, 초록 구슬 얻었네요. 어, 저 옆에 구슬 하나 더 있다. 자, 공포. 혼자 있으면 두려워지고 둘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 셋이 있으면, 오, 셋이 있으면, 셋은 아마 이브랑 메리랑 합쳤을 때를 뜻하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따로 있는데, 자, 보자. 깨달음. 셋이 있으면 삼각관계가 된다. 어, 보자. 도서 반출 금지. 어,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네. 자, 얘네를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밀지? 자, 일단은 구슬을 하나 얻었으니까 뭔가 나갔을 때 그 변화가 생겼겠죠? 자, 한번 나가봅시다. 점점 어, 드래곤볼을 다 모아가고 있네요. 혹시 모니까 막 이런 데 뒤져보고. 태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 어? 이거 뭔가 바뀌었어. 낚시바늘. 어, 혹시 이게 낚시바늘? 자, 만져본다, 그만둔다, 우산을 걸어본다. 자, 우산을 걸어볼게요. 우산을 걸어보면 어떻게 될까? 어, 야, 가져왔어. 에?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알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네. 자, 우산하면은 생각나는 게, 자, 우리 2부 쪽에 우산이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자,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어디였더라? 이건가? 자, 낚시꾼이 뭘 가지고 있어? 어, 오우, 야, 우산을 줬어. 야, 친절한 낚시꾼이었네. 자, 우산을 가져갑시다. 어, 블러링님 어서 오셨습니다. 아, 기억력이 좋다고요? 아, 근데 정작 이 우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였지? 여긴가? 어, 여기 아니네. 자, 이 밑인가? 자, 어, 여기도 아닌데? 아, 아래 해골방이에요. 아, 해골방 여기. 여기서 해골방을 빌? 어, 아, 우산을 잃은 여인. 아, 자, 이브, 이 우산. 우산을 준다. 자, 그림 앞에 우산을 놓아두었다. 오, 야, 가져왔어. 어, 비와. 에? 방 안에서 비가 내려. 어, 설마. 아, 뭔가 알겠다. 이 비로 아마 독가스가 없어지겠죠? 어, 뭐야, 그대로 있잖아. 자, 아니네요. 네, 가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여기도 그대로고. 아, 게리 쪽에 가스방이 없어져요? 아, 오. 아니, 돈가스라뇨. 아니, 돈가스라니. 어, 뭐야, 그대로 있는데? 뭐야, HP도 자는데? 잠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뭐가 문제일까? 자, 일단 회복 좀 하고. 자, 아마 분명히 게리 쪽에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자, 네. 아, 꽃병에 물. 아, 아,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HP를 채울 수 있겠다. 어,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자, 끈을 당기고. 어, 아, 오우야. 자, 어머? 가스 같은 게 사라졌어. 오, 요런 거였어. 오, 신기한데. 자, 근데 가스를 사라지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뭔가 변화가. 나가볼까 한번? 자, 나가봅시다. 아, 알겠다, 알겠다. 아, 가스를 사라지게 하면은 그 2부 쪽에 가스도 없어지겠구나. 아, 그러네. 아, 어, 미정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리로. 저기 봐, 2부 계단이야. 여기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동경. 자, 이거 치워야겠지? 걸리적거려.
어, 뭐야, 못 치워? 아, 이브랑 메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거 못 치우는구나.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뭐 여기는 아직 못 가는 것 같으니까 게리가 있어야만 갈 수 있나 봐요. 게리는 뭐 그냥 뭐 마네킹 치우는 도구일 뿐이구만. 자, 다른 데 뭐 달라진 거 없나 그럼? 여기도 뭐 달라진 게 없고. 자, 혹시 모르니까 딴 데를 잠깐 봅시다. 백미유님 어서세요. 자, 우리 게리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자, 게리 쪽에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아마. 낚시 바늘 잠겨 있다. 어, 뭐야, 뭔데? 뭐야? 응? 뭐지? 자, 뭘까요? 아, 왠지 이 방인 것 같은데? 아, 들어가기 싫어. 아, 씨. 자, 들어와 봅시다, 그래도. 어, 아, 어, 옮겨졌어. 오. 원래 여기 책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뚫렸네요. 자, 분홍을 얻었다. 자, 이게 마지막인가? 자, 엿듣기. 자, 어, 이것도 써놔야겠다. 아, 이런. 자, 2페이지. 자, 사갈의 정신. 잠깐만요. 이거 메모장에 써놓을게요. 그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자, 사갈. 6248년. 자, 오케이. 자, 설명은 뭐, 딱히 설명까지 다 외울 필요 없겠지? 자, H. 자, 매달린 남자. 매달. 6219년. 자, 오케이, 좋아요. 아, 그렇게 그 힌트를 쓰는 일 없었다고 한다. 아, 그럼 좀 슬픈데? 아, 그럼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어, 메리! 메리 무슨 년? 이렇게 써있는데, 자, 저건 대체 무슨 년일까요? 자, 아무튼. 자, 메리가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게리가. 상년이라니, 아이, 그런. 자, 화면의 그림도 메리네요. 자, 소개문의 반대 페이지에 본 적 있는 소녀의 그림이 실려있다. 검은먹이님 어서세요. 자, 무슨? 에, 이거 거짓말이지? 메리? 실제하지 않아?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지금 이브와 같이 있는 건 설마? 어, 야, 뭐야? 뭐야? 들어버렸다, 알아버렸다, 메리의 비밀. 오, 야, 자, 일단, 7가지 드래곤볼을 다 모았기 때문에, 자, 일단, 어, 가봅시다. 암직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야, 역시, 마치 그, 내가 아직도 너, 어, 네 어머니로 보이니, 막 이런 거 같은, 어, 뭐야. 아, 구슬 두 개 모자르네? 자, 아직 구슬이 두 개가 모자르네요. 아, 요거는 이브라는 게임이에요. 어, 얘 여기 또 옮겼네? 자, 글씨 볼까? 어, 좋은 걸 주웠어. 내 보물로 할 거야. 자, 좋은 거 내놔. 어, 배가 불룩하네. 자, 조사한다. 자, 어, 인형의 배가 불룩하다고 하는데, 임신했나? 어, 오, 인형의 배에서 뭔가 나왔다. 자, 빨간 구슬 얻었네요. 자, 좋아요. 오! 어, 오, 문 열어줬어. 어, 뭐야. 문이 열려있어. 자, 들어가야죠, 당연히. 자, 여기서 아마 마지막 구슬을 찾는 거일 것 같은데. 자, 흰색 구슬을. 자, 좋아요. 이걸로 7개 모두 맞어. 자, 이제 용신을 부르는 거죠. 어, 프로메나드님 어서세요. 자, 이 그림 뭐야? 자, 기분 나쁜 인형이 있다. 어, 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잠깐만. 에? 어, 어째서? 잠깐, 뭔데요? 왜 그래, 왜? 문에 무언가 쓰여 있다. 자, 우리 보물찾기 하자. 어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아, 이 인형 중에서 열쇠에 있는 인형을 찾는 건가 보구나. 어, 뭐야, 뭔데? 맛좋은 양갱님 어서세요. 자, 뭐야 이게. 오오오, 뭐야. 자, 안좋아. 대체 열쇠는 어디에? 백미유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어, 뭐야. 시간 제한이 있는 건가? 오오오.
열쇠 어딨지? 자, 너니? 어, 아닌데? 자,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누구야? 어딨어, 열쇠? 어어! 배가 찢어진 인형 있다. 이거 아닌가? 자, 아하! 자, 어떻게. 잠깐만, 어딨어? 자, 여깄다, 여깄다. 자, 파란 물감이 흘러내린다. 후. 어, 뭐야.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뭐지? 뭐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겔이 죽은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겔이 죽은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주인공인데? 아, 배드엔딩이에요. 아, 겔이 죽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로드 합시다. 아, 게리가 죽어버렸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내려가서 아, 배드엔딩. 아, 이런. 자, 인형을 자, 배를 째고 자, 조사하고 자, 근데 배가 불룩하다고 하니까 그 예전에 사탄의 인형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막 인형들이 나중에 가면 막 임신을 하고 막 그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또 살해를 저지르고 막 그러는데 배가 불룩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전. 터만 사랑님 어서세요. BJ 예수님 어서세요.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은 왼쪽 애들은 다 조사를 했으니까 요번에는 오른쪽을 아벤 왼쪽 위에 인형을 말고 그래요? 터민사랑님 어서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터민사랑님 어서세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자, 여기서 자, 나가려고 하면 문이 안 열리죠? 에? 어째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종이 울리고 아, 매번 바뀌어요? 어허. 자, 자, 요번에 침착하고, 자, 빠르게. 자, 그리고 글씨. 자, 우리들의 집에 잘 왔어. 어, 뭐야, 아니, 아, 이거 아닌가 봐. 어, 인형의 머리가 굴러다니고 있다. 잠깐만. 자, 이쪽. 어, 배를 찢는다. 빨리, 벌레. 어, 벌레가 기어나오고 있다. 잠깐만. 열쇠 어딨어, 열쇠. 자, 자, 찢는다. 어, 있다, 열쇠야. 작은 열쇠를 얻었다. 나가자. 자, 좋아요. 뭐야, 자동진행? 하하. 히린요님, 핑킬린 녹차빵님 어서세요. 저런 방이 이제 충분하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데? 어우. 자, 우는 소리 하고 있을 때 아니야. 지금 이분은 나보다 더한 상황을 겪고 있을 거야. 자, 어서 이분랑 합류해야 돼. 어우, 내가 그러게요. 마지막에 진짜 소름. 자, 이런 걸 보고 소름이라고 하죠. 소름, 음매하는. 자, 가봅시다. 일단 소원을 이루러 용신을 부르러 가야죠. 자, 일곱 가지 색채가 모였다. 이걸로 한 건 해결. 어, 뭐야?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뭐지? 뭔데? 개그가 진짜 소름. 자, 뭔가 길이 생겼겠죠? 자, 다른 데를 한번 가봅시다. 여긴가? 아, 여기네. 어머? 문이 열려있잖아. 얘는 뭐 남자란 애가 왜 맨날 어머래. 뭐야, 이 기분 나쁜 그림 뭐야? 자, 계단이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해서 되돌아간다 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하지? 당연히 가야지. 아, 정말 우유부단하긴. 한심하잖아, 나도 참. 아, 우유부단하다고 하니까 유부초밥이 먹고 싶다. 자, 그것밖에 없잖아. 자, 부탁이니까 무사히 있어줘. 어, 게리가 뭔가 진심으로 그 이불을 걱정하는 것 같아. 어, 뭐야, 메리가 아, 놓고 가면 안 돼 그냥? 어, 갈 수 있나? 아, 못 가. 아, 나 저장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아, 왠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어, 뭐야, 중얼거리고 있다고? 견우 마누라님 어서세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씨. 아, 메리한테 말 걸면 갑자기 뭐 변할 것 같아, 이상한 걸로. 자, 메리가 아무 말이 없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선택지에 따라서 뭔가 날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무슨 일이야를 한번 해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 괜찮아. 아하,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아하, 호. 그 녀석 정말 싫어, 호, 호. 어? 자, 뭐죠? 어, 메리가 미쳤나봐요. 자, 우리 메리가 달라졌어요.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자, 암튼 메리가 어디로 막 뛰어갔는데. 자,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 자, 우선은. 어, 아. 아, 다시 게리 파트를 못하네. 자, 온 길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어, 뭐야,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얘 뭐야? 뭐하니? 메리야, 너 뭐하니? 뭐야? 너 뭐해? 어, 메리가 팔레프 나이프로 내리치고 있다. 어, 뭐야? 뭐 가면 되나 그냥? 돼지다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 어, 따라왔어요. 이브? 두고 가지 말아줘. 어, 야, 뭐야? 뭔데? 뭔데? 야, 왜 따라와? 기분 나쁘게. 어, 자, 인공지능이 좀 바보스럽네요. 그냥 쭉 따라오는구나. 그 길 그대로 일직선으로. 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스토 다음이 요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은 방에 한번 쭉 들어가 볼게. 오, 아, 여기 다리. 자, 책상에 무언가 놓여있다. 어, 갈색 열쇠. 자, 환상. 자, 이 갈색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이 아마 있겠죠? 자, 이건 아직 그대로 있고. 자, 갈색 열쇠. 아, 여기다 넣는 건가? 자, 열쇠 구멍. 어, 여기 아니네. 자, 내가 못 연 길이 어디가 있을까 대체. 고자질. 여긴가? 어, 갈색 열쇠 사용했다. 그러고 보니까 메리가 없어졌어. 자, 메리 어디 갔어? 자, 일단 저장을 하고. 자, 메리가 아까 부스 넌 마네킹이죠. 어, 카라스케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늘도 좋은 인사 감사합니다. 뭔데? 이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 너한테서 도망가는 거야. 왜 혼자 가려는 거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있잖아. 왜 도망친 거야? 이브! 어, 아우, 야, 굿 타이밍의 게리가. 응? 무슨 짓이야, 메리? 시끄러, 너만 없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메리, 역시 너는! 처리가, 깍! 우왓! 뭐야? 뭐야, 저거? 뭐야? 팔이 떨어진 거야? 저게 뭐지? 눈알이 빠진 건가? 이브,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오우, 야, 이렇게 이브와 게리의 러브라인이. 근데 딱 보기에 이브는 애고 게리는 성인인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아, 메리의 장미. 아, 난 또 떨어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눈알이 빠진 건 줄 알았어. 자, 잠깐 이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브, 들어봐. 메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쫓았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게르테나의 작품 중에 하나였어. 어, 게르테나. 하지만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눈치채지 못한 거야. 맞죠, 양갱님 리아이어? 여기 계속 있는 건 위험해. 여기서 나갈 길을 찾아보자. 그녀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여길 나가야겠어. 어, 메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메리 장미꽃이 땅에 떨어져 있다. 어, 좋아. 아, 얘건 좋아였다고. 아, 어, 우리 속인 거구나, 좋아로. 어,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저장하라고? 가봅시다. 아마 그 메리가 때리던 마네킹이 사라져 있겠죠? 어, 그대로 있네? 자, 그럼 여기 아까 못 가고. 아까 그대로고. 아, 마네킹 방.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자, 마네킹 방이 어디였지? 이제 게리가 있으니까 밀 수 있구나. 자, 이 밑에 계단이 보이네? 이브, 잠깐 뒤로 물러나 볼래? 세종 옹정제님 어서세요. 으! 어우, 역시 성인 남자 힘. 휴, 이런 걸 대체 몇 개나 치우는 거야? 좋아, 어서 가자. 자, 역시 우리 게리는 그냥 마네킹을 움직일 뿐인 마네킹 셔틀일 뿐이죠. 아, 비실하게 생겨서 그 정도. 어, 뭐야? 오, 뭔가 우주로 나왔어. 오! 뭔데, 뭔데? 오! 저 맞으면 어떻게 돼? 자, 뭐, 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자, 뭐야? 어, 뭔가 낙서, 오! 어, 맞아볼까? 오, 오, HP 다네요. 자, 맞으면 안 되겠네. 오. 아, 여기 퍼즐이 힘들어요? 어, 스케치북. 자,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자,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여기 미술관이 맞는 거겠지? 자, 천천히 가봅시다. 어, 튤립 봉오리가 있다. 왜 이것만 꽃이 피어있지 않지? 어, 뭐야? 어, 오. 자, 책장이 있다. 뭐야, 이거 만화책만 가득하잖아. 유희열 나올 듯이라니. 아, 스케치북이라니까 유희열이 나올 듯이라니. 아이, 그런. 어, 피노키미님 어서세요. 자,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뭘까요? 일단 나가봅시다. 자, 여기로 가기 전에 한번 위로 한번 가보자. 자, 위로 가는 길이랑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자, 어디를 먼저 가볼까? 위로 한번 가볼까? 아, 여기 살짝 미로식으로 만들어놨네. 어, 자, 어, 세이브 포인트 좋아요. 자, 이게 뭐지? 잠겨있다. 어, 여기 뭔가 특이한, 특수한 문 같아. 여길 나중에 와야 되는 곳 같네요. 아, 미로가 아니에요. 어. 알림판. 잠겨있다. 아, 맵 별로 안 돼요? 아, 그럼 금방. 어, 저 뭐야? 어, 뭐가 매달려 있어. 뭐지? 구해주고 싶은데?